창피해요. 이 부담스러워 이제. 네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차인표 씨나 나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과정을 그냥 받는다는 게 아니냐고. 그러니까 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. 난 차인표라는 사람을 보면. 너무 아니 너무 진짜 칭찬을 해주셔서. 아니 땡큐를 진행하시는 선배님을 보면서 정말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. 아. 그거 왜 트위터 안 해줬어요? 정말 주고 한번 해주신 거 좀. 와 씨가 본다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 열심히 피곤할 때마다. 아니 나도 봐. 바쁘시잖아 형님은. 바쁘대. 촬영 하세요. 저희가 현지 형님 단골 집이어서. 진짜요? 아 이거 스태프들하고 많이 오는 집이거든. 유해진이 알지? 유해진. 예 알죠. 네. 잠깐 뭐 이따가 잠깐 깜짝 방문해. 진짜 오신대요? 네? 어 좋죠. 진짜 오신대요 혜진이 오빠? 응? 응, 너희 때문에 오는데. 제가 전화했을 때 안 오실 것 같더니. 아니 재밌게 노세요. 다 뭐 하실 때만 오는 것 같아요. 깜짝 방문할래? 아 온대요? 아 저희 북한산에 있다고. 아 그 산들을 다니는구나. 네, 임표하고 뭐 다 있다 그러니까. 그래요? 그나저나 막걸리가 있어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안 찍히는 거 아니겠지? 찍고 있어요 지금. 진짜 배고플 텐데. 네, 너무 배고파요. 잘 먹겠습니다. 선배님 주세요. 네, 문자 하나 만나. 하여튼 애나 어른이나 이 전화기 때문에 밥상에서 심각해요 문제. 공자님이 옆에 앉아 있어도 말 안 걸 거야 아마.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. 맞아. 이게 스마트폰이 대화를 단절시키잖아요. 요즘 만나면 어 반갑다 야 오랜만이야.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안 했어. 에? 지금 예쁜 딸과 아주 멋있는 아들과 몇 살? 딸은 중3. 아이는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. 아, 나 결혼 안 하잖아. 제가 선배님 만나러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. 네. 나이가 안 나오세요. 됐어, 나이 알면. 1965년생이야. 49. 너 몽댕이 좀 줘봐. 아니 나이 모른다니까 이 사람은 한 10살 차이 나는데 이 나이는 뭐 형님이랑 10살 차이 난다고요? 아 10살 정도 이렇게 아래 보아 씨가 40 넘었는데 아니, 그냥 가자 그냥. 여기 근데 맛있네요 여기. 맛있어요. 그렇지. 다 익어서 온 거니까. 감사합니다. 그냥. 맛있어요 닭고기탕? 맛있어. 맛있어요? 약간 토종 비슷한 거라서 쫀득쫀득할 것 같아요. 네? 현지 형님, 응? 네? 스태프들한테 촬영장에서 스태프들한테 잘하는 걸로 또 소문이 자자해요. 네, 그렇지 않고 스태프들이 내 이름을 아는데 나도 스태프 이름을 최소한 알아야 될 거야. 같이 내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. 그러면 그 친구들이... 50명, 70, 80명 되는 스태프들 다 이름 아세요? 레스토랑 빼놓고 거의 다. 아무래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잖아. 맞아요. 네. 아, 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. 몇 명이나 돼? 저는 한 100명 되지 않나요? 네,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전우 같은 경우는 무대가 다 완성되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고 맞아요. 어떻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을 모르잖아요. 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감사하다는 말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스태프들한테 잘 해주시니까 형님이 나는 형님이랑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작년에 대상 딱 대상 소년주 하는데 저 서로 모르잖아요. 근데 등골부터 이렇게 소름이 쫙 치더라고요. 아 고맙소. 그리고 원래 대상을 받으면 매해 그 대상 게시판에 논란이 돼요. 이렇게 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, 누가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. 그런데 그 논란을 싹 종식을 시켜버렸어요. 아무도 그 누구도 예, 소년주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됐다 이게 없었어요. 그리고 악플 없는 배우시잖아요. 유일하게. 믿고 보는 배우. 정말 저 지금
땡큐 나온다고 선배님이랑 기사가 났는데 선배님